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게더 매매혼 같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 한국 여자들은 국제결혼에 대해서 매매혼 성격의 국결 비아냥거리면 왜 긁힌 아줌마 취급하냐? 라면서 국결은 매매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매혼 성격의 국제결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한국 여자를 만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게 보통이다. 대다수가 시골 농촌시나 지방에 살고 있고 사고방식이 가부장적이라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돈 주고 여자를 사오는 거지. 개인의 행복 추구라고 하지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비아냥거릴 수 있는데 국결에 비아냥거리면 무슨 다 FM의 아줌마라 말하더라고. 국내 결정사랑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내 결정사에서 만난 지 10일만에 결혼식하고 그러냐? 한국에서 이성적 매력이 없으니 돈 주고 신부 사오는 걸 조롱하면 안 되는 거임? 이라는 국제 결혼을 매매혼이라고 못 박는 한국 여성의 비아냥 글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만난 지 10일만에 결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매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여자의 주장을 더 보시면 결정사나 소개팅도 이것저것 조건보고 가축마냥 등급 매겨서 만나는데 이게 국제결혼이랑 뭔 차이냐 라는 댓글에 한 여에게 가축마냥 등급 매겨져서 결혼하는 결정사는 매매혼이 아니라 동지론이다. 라는 한 여의 주장이 보이시나요? 국제결혼은 어떻게 보면 매매혼일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는 있겠는데 결혼정보회사는 매매혼이 아니라는 말은 인정할 수가 없네요. 비혼 비연애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fm리스트들이 모인 커뮤니티 여성시대에는 한 가지 재밌는 게시판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결정사 게시판입니다. 한녀들이 울부짖는 결정사는 매매혼이 아니라는 그 주장을 한번 반박해 보도록 하죠. 여시들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해 줘 결정사 하면서 인생 최대 고민이 생겼어서 진지하게 상담해 주라 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한 명은 키 178에 얼굴 훈훈하지만 대기업 자회사 연봉 4천 받고 대기업 절이 하위 계열사라 모은 돈 미래 없고 부모도 넘는 남자야. 근데 날 사랑해 주고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거워. 두 번째 남자는 키 170에 얼굴 봐왔거든 근데 판교 IT 개발자 초창기부터 해서 주식 스톡옵션으로 수십억대 자산가라고 하고 부모님 미국 살고 있다더라. 솔직히 이 남자도 날 많이 사랑해 주는데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여시들 같으면 어떤 남자 선택해 한 명은 듀오에서 만났고 한 명은 가연에서 만났어 거의 동시에 만나면서 저울질 중인 나쁜 년인데. 결정사에서 남자를 하도 많이 만나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잘생기고 돈 없는 남자 만나면 너무 행복하게 데이트하고 오는데 미래가 없을 느낌이라 아무라고. 나도 그렇게 좋은 직장 아니라 이 남자랑 결혼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일 시킬 것 같은 느낌이야. 못생기고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적어도 내가 결혼하고 고생할 일은 없어 보여. 친구들은 잘생긴 남자 만나라는데 후자남의 돈이 너무 아깝네. 나는 진짜 존나게 속물적인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를 가축시장에 끌려온 가축 시장에 끌려온 가축마냥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는 저 한녀들의 발언들이 매매혼이 아니라 동지론이라 생각되시나요? 난 후자 돈 많은 남자 선택해. 나도 후자 돈 많은 남자 선택함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결정사 온거 아니잖아. 그냥 후자남이랑 결혼해서 평생 편하게 살아나였으면 고민도 안 해. 라면서 우리 한녀들은 사랑이 아니라 돈만 보고 결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은 결정사가 매매혼이 아니라 생각되시나요? 한국 여자들은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 후려치면서 결정사는 동지론이라 동시에 올려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 후려치려면 이들이 그렇게 극찬하는 결정사도 매매혼이라고 같이 후려쳐야 정답인 거죠. 자 이제 선택은 남성들에게 달렸습니다. 어차피 둘다 매매혼인데 이 남자 저 남자 따지면서 동시에 남자 존나게 만나면서 돈도 없고 나이도 늙은 노괴한 여를 만나시겠습니까. 나이라도 존나게 어리고 가진 돈도 능력도 없어서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여자를 만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이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둘다 매매혼인데 뭔니들만 동지론이라 발광을 떨고 있냐. 대한민국은 동지론 지수 최하위인데